데드라인이 주는 가치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어떤 일이건 주어진 시간이 다할 때까지 그걸 끝내는 시간이 늘어진다. 누군가에게 반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그는 반년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반면 6일 안에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그는 6일 안에 그렇게 할 것이다. 적은 시간이 몰입도를 높인다. 데드라인이 주는 가치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게리 피사노. 어떤 일이건 주어진 시간이 다할 때까지 그걸 끝내는 시간이 늘어지는 것을 파킨슨 법칙이라 합니다. 압축된 시간, 극도로 창의적인 흥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상태에서는 생각해낼 수 없었던 아이디어와 혁신이 등장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짧은 데드라인이 위대함을 만들어냅니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